네, 일단 뻘소리였고요. 다음 경기 선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미 팀에 속해 있는 신동원 하이드라 선수이고요. 아, 신동원 선수가 출전을 하나요? 네, 다음 맵은 절정 아포테오시스입니다. 아, 2인용 굉장히. 맵에 엄청 먼 러쉬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동원 선수랑 폴트 선수의 그 최성원 선수의 전적을 봤거든요. 아, 서로 상대 전적? 상대 전적을 봤는데 7승 19패로 폴트 선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그리고 잘하는 폴스 선수가 또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나요? 네, 그리고 7승 19패긴 하지만 전체적인 대회 매치 총 매치 그러니까 5판 3선, 3판 2선 이런 식으로 보면은 폴트 선수가 총 7번의 다전제에서 한 번밖에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 또 이제 엄청난 상대 천적이죠. 아, 천적 선적 이래 일단 이제 네, 양준식 가나네요. 선수도 최성훈 선수에게 거의 이기지 못하는 또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지만 여기 신동원 선수가 최성훈 선수의 천적이라는 거. 아 이번 경기도 좀 기대되네요. 이번 경기 예 되게 기대됩니다. 일단 예 최성훈 선수가 첫 경기 서성민 선수와의 경기, 두 번째 경기 신희범 선수와의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별로 실수라고 부를 만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아 지금 뭐다 때려잡고 있어요.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지금 50만 원을 벌게 해줬거든요. 일단 최저시급 50만 원 이상. 예, 최성훈 선수에겐 그게 맞죠. 근데 아. 지금 서성민 선수나 신희범 선수는 한 푼도 못 벌어 갔습니다. 아, 지금 패배자는 아예 없나요? 아예 없죠. 아, 이런, 아, 이게 약간 좋지 않은 룰이네요. 저는 선수 입장으로선, 한 딱, 그, 딱한 20달러만 딱 이제 주고, 5달러만 또 패자에게 주는 것도 5달러 나쁘지, 받나요? 5달러? 예? 아, 50달러. 아, 50달러 너무 많나요? 그럼 25달러 정도로. 아, 예. 패배자는 너무 좀 슬프네요. 상금을 1승만 받는 거 아니에요? 묻는데 1승, 예, 1승당 250달러씩 받고요. 총 500달러, 5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첫 경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기게 되면은 5000달러 다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가량 경기를 해서 스타크래프트 2 게임을 해서 얼마를 벌게 되죠? 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네요. 5000달러요? 아, 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을 오늘 하면 5000달러라고요? 네, 오늘 경기인 상금이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아, 지금, 네. 아, 환율이 아, 그렇게 좋진 않네요. 환율이 좋지 않나요? 저는 아직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위치에서 스트림을 하고 유튜브에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벌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데 양준식 해설은 이제 환율 달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지 않나요? 아, 저 이제 달러가 없습니다. 이제 저랑은 달러는 무관한 아, 양준희 선수 사람이에요. 한때는 한때 월급이 굉장히 예민 그 뭐야 민감했었는데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빨간색 테란 최성훈 선수. 성호 선수 A쪽 11시 파란색 저그 신동원 선수 네. 두 선수 다 북미 팀에 속해 있고요. 폴트 선수 팀은 엠비어스.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동호 선수, 하이드라 선수는 그러고 보니까 최성원 선수가 좀또뭐 새로운 팀으로 들어갔나요? 네, 지금 원래 개인 스폰서를 받는 팀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아직 군대를 안 가도 되나 봐요. 아, 항상 그리고 팀이 있어요. 되게 항상 신기해요. 팀은 있는 게 당연한 게 일단은 뭐 올해도 WCS 한번 우승을 했고 일단 북미에서 인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덕분이에요. 좋게 보는데 물론 제가 지금 최성훈 선수랑은 아는 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인기 많은 선수들이 좋은 스폰서를 받고 돈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준식 해설도 아시겠지만은 뭐 스타크래프트 2 환경이 지금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월급도 한 달에 못 받는 선수도 많고 뭐 받아봤자 뭐 기껏해야 30만 원 받는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맵은 러쉬 거리가 되게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동원 선수가 선 부하장을 가져간 후 가스 그 다음에 풀을 가져갔고요. 풀 이름이 뭐죠? 진화장 아닌데 진화장은 챔버인데 산란모시오. 산란모 아 죄송합니다. 알겠네. 아 이거 얘기해도 알고 저거 얘기해도 아니까. 네, 솔직히 지금 뭐 이게 공식 그 방송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뭐 굳이 제가 산란모시라고 안 불러도 되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 아, 트위치는 사신이 떠났나요? 사신은 아직 안 떠나고. 아니 지금 뭔가 지금 어디 있죠? 아 지금 저 뭐 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발요. 아니 제가 지금 본 게 그 트위치는 월급제인가요라는 그 코멘트를 봐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저걸 보고 있었거든요. 트위치는 월급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만큼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들어오지만 능력제. 네 능력제입니다. 능력제죠. 뭐 보통 지금 트위치 코리아가 생겨가지고 많은 하스톤 스트리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 스트리머들이 트위치로 와서 트위치랑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보통 그 개인 스트리머로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트위치 사람들은 따로 특별히 받는 월급이 없고요. 서브스크라이브를 구독으로 받습니다. 구독이고 페이팔로 받는 돈은 다 아프리카로 따지면 별풍선이죠.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별풍선도 많이 받고 싶네요. 뭐 방송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제... 아 그냥 받고 싶습니까? 네 그냥 받고 싶네요. 아 네 미넬 네 제가 방금 움직임을 봤는데 제가 이 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들어가지 했는데 저 밑에 또 빠져나오라고 또 길까지. 네 이 맵이 저는 이 맵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합니다. 아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 한국말이 되게 어눌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도 그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서 지금 같이 살 때보다 확실히 한국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대구 내려와서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루에 나가서 한국인이랑 좀 대화 좀 하고 그러십시오. 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이게 한국말로 대화를 해도 저글링이 저글링 지금 6마리 되게 좋은 플레이고요. 아 근데 지게로봇 하나를 끌어줬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거의 이제 한번 캐고 이제 죽을 지게로봇이었죠 방금?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뭐라 헬리온? 아 예 화염차 아 지금 미치겠네요. 저랑 같이 안 했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그렇죠. 아 화염차가 없는 걸 봤죠. 화염차가 없는 걸 보고 지금 마린이 대사 수인 걸 봤습니다. 이러면은 그 신동원 선수도 테란이 지금 빠른 우려선 빌드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빌드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요새. 아 그런가요? 네 되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극제에 맞춰서 네 자극제에 맞춰서 네 딱 그 빌드죠. 아까랑은 좀 아까는 사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 골을 보고 골로 딱 그리고 신동원 선수는 산멀티를 황금 미네랄로 가져갔고요. 어 이거 황금 미네랄 가니까 또 이제 모자가 다르네요 케이크가. 다르네요. 오 빛나는 케이크를 또 전혀 몰랐죠. 전혀 눈치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네 다수의 영향으로 지금 세 번째 멀티 쪽에서 이제 점막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야 지금 포자 척수도 꼼꼼하게 고속계 한기 딱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지금 두 개의 의리선이랑 네 신동원 선수도 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뽑아주지만 지금 엄청 많이 흘렸죠 저글링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글링. 네 살짝 지금 신동원 선수 되게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네 빌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많이 흘려버리는 바람에 계산 차오가 있었죠. 이러면은 돌이 부서져서 이게 산멀티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와 최성훈 선수 이렇게 750불을 벌어갑니다. 이게 한 시간도 안 되는데 750불을 벌어갑니다. 연습을 많이 하나 보네요. 일단 최성훈 선수는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되게 날카로운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동훈 선수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고 계산은 맞았거든요. 신동훈 선수가 만약에 그 저글링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다 흘렸기 때문에 전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죠.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요. 방금 게임 네, 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